안녕하세요. 커드 포지샵의 공방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망의 아미리스 이슈 18이 오픈한 날입니다. 드디어 네, 오픈을 한 날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매거진 데이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책을 둘러볼 텐데, 책을 둘러보기에 앞서서 일단 공방장 그 라방 노트를 한번 보고요. 폼폼 쿼틀리 이슈 28 공방장 샘플 리플을 보고 나서 저희가 아미리스 이슈 18을 함께 둘러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폼폼 이슈 28에서 공방장 샘플로 선정이 된, 우리가 투표를 했던 그 의상이 있었죠. 긴코 파이트라는 그 의상은 그 은행잎을 닮은 듯한,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은행잎을 닮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식물의 학명을 이제 둘러볼 때 이게 어디가 은행잎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비슷한 사진을 보고 제가 은행잎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 그 티가 있습니다. 긴코 파이트 티. 네, 그 위프 과정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저희가 폼폼 쿼틀리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그 정기 잡지 중에 또 인터프리테이션스도 있었는데, 저희가 인터프리테이션 6를 둘러볼 기회를 갖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스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렸고, 거기다가 도착을 하자마자 여러분들께 배송을 해드렸는데, 예약 구매를 한참 전에 모두 했을 때 매진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소개 없이 지나갔었습니다. 물론 언젠가 이제 제가 유럽을 다녀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공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음 주에 한 열흘 정도 자리를 비웁니다. 물론 주문은 이제 그대로 하실 수 있고요. 배송만 열흘 정도 중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오면은 좀 더 다양한 이야기와 또 재미난 이벤트들, 뭐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신상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리뉴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1년 내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만 딱 열흘 열흘 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폼폼 이슈 28에서 저희가 투표로 같이 선정했던, 네, 요거였죠. 요거 네, 보시죠. 요거였는데, 이거를 그때 공방장 샘플을 어떤 거를 만들까 여러분들하고 투표를 받았었어요. 기억하시죠? 치열한 공방 끝에, 아시죠? 치열한 공방 끝에 저희가 선정한 옷이 요거였습니다. 요거, 네, 긴코파이트라는, 네, 긴코파이트라는 의상이 선정이 됐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네, 사진이 보이죠? 이렇게 앞에 이게 은행잎을 거꾸로 이렇게 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를 만들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요 밑단, 요거는 아래서부터 위로 시작하는 패턴이고요. 그리고 앞뒤를 따로 뜨게 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언젠가 이제 요거를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저희가 지금 폼폼, 커들포드 폼칼을 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칼을 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칼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를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커들포드 폼칼로 지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만, 커들포드 폼칼 안에, 이건 28권에 있는 거니까 커들포드 폼칼 28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칼 이름이 좀 길긴 합니다. 뭔가 좀 짤막한 이름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거나 간에 지금 요 해시태그 커들포드 폼칼에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 이 이슈가 들어왔을 때 한꺼번에 그 폼폼 매거진이 여러 이슈가 같이 들어왔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작품이 다양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거를 할지, 그리고 그 당시에도
또 여러 가지 작품들이 한꺼번에 있었기 때문에 뭐 메이킹 스토리스라든지 잡지가 굉장히 같이 들어온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 참여를 이걸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숫자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됩니다만 처음에 했을 때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 요 밑단의 시작 부분을 참여자 분들에게 영상으로 보내드렸어요. 이메일 링크로 보내드렸고 제가 그 차트 A를 처음부터 A를 그 위에까지 하는 법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그 비디오 영상을 다 마무리를 못해서 제가 가기 전까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만 일단은 제가 이제 요 의상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만든 의상은 15인치의 펀 네, 15인치의 펀 색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15인치 펀실입니다. 제가 그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이 펀은 100% 오가닉 커튼이에요. 근데 의상 작업을 하기에 수많은 커튼 종류가 있습니다만 물론 다 그 각기 다른 브랜드들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특히 가장 많이 이제 뭐 초급에서 중급까지 사용되는 많은 그 실들이 특히 커튼 종류가 피마 커튼이라는 것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뭐 스페인에서 거의 많이 사용되는 것들도 피마 커튼이고요. 유럽에서도 피마 커튼이 많이 사용됩니다만 피마 커튼이 대부분 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피마 커튼이라고 해서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실들이 좀 무게감이 있어요. 광택도 살짝 있고 무게감도 좀 있고 물론 그건 꼬임에 따라서도 조금 다릅니다만 그런 실들하고 비교했을 때 펀 실은 여름 의상을 만들기에 굉장히 적합한 네, 아주 좋은 네, 커튼 실입니다. 한 번도 사용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여름 니트를 만들 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니트를 만들어야 될 그런 계절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나도 여름 티셔츠, 니트 뭐 약간 티셔츠 같은 느낌의 그런 뭐 의상을 만들고자 하신다면은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실입니다.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걸 만들어 보신 분들은 반드시 재구매를 한다는 사실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매자분들 이제 그 구매한 목록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 번 한 타래라도 구매를 해보신 분들은 반드시 다시 이 펀실을 재구매를 하는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그런 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겨울실 빼고요. 왜냐면 여름실에는 린넨도 있고 뭐 여러가지 다른 커튼 종류들도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온라인에서 판매되지 않는 실들조차 같이 비교해 봤을 때도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공방에 직접 찾아오셔서 실을 직접 만져보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처음엔 긴가민가 하세요. 뭐 가격대라든지 이런 걸 다 비교해 봤을 때 뭐 이게 굳이 더 좋은 점이 뭘까라는 거를 모르시다가 막상 작업을 해서 완성품을 보신 후에는 제가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이걸 왜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나 네, 그 이유를 아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그래서 다양한 색깔 그 15인치에서 출시되는 모든 그 색상이 다 있는 실이기도 합니다. 커드포드샵에 그래서 제가 여름 니트로 굉장히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펀실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 색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의 위프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는 저만의 그 만드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이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 또 커드보드샵의 공방장 샘플이에요. 뭐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물론 만져보실 수 없고 입어보실 수는 없더라도 어쨌든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저와 함께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시면서 또 미리 이 시간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 공방장 채널에서 또 확인을 해보시면서 니팅을 이제 같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재미와 그리고 이 실로 만들어지는 그 편물에 대한 느낌들을 눈으로라마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여기까지 작업이 되었어요. 근데 이걸 만들면서 네 보이시죠? 제가 좀 뒤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뒷판입니다. 패턴을 보시면 뒷판이 먼저 작업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무늬가 나온 게 보이죠? 지금 그 폰 화면상으로는 색상이 얼마나 깨끗하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유튜브 화면을 보실 때는 이 맑은 이 콩빛 같은 이 색상
연두색 콩빛 같은 파릇파릇한 이 봄의 향기가 느껴진 듯한 요 색상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볼 때마다 네, 요게 애플 색상이에요. 모든 분들이 이 색상을 보실 때마다 이걸로 의상을 짜면 어떤 느낌일까? 색상은 굉장히 여름여름하다. 봄에도 어울리고 굉장히 신선하다. 막상 의상으로 해서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 네, 저는 초록색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연두색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입을 것 같아요. 이런 색상 어떨까? 네,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입어볼 겁니다. 저는 이런 색상도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만들면서 보시면 차트 A 부분을 이제 아마 데모를 해드리고 나면, 왜냐면 이 밑단 부분은 이미 비디오 링크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참여자분들에게, 참여자분들이 아니신 분들은 그 비디오 링크를 받아보실 수 없어요. 참여자 링크를 받아보시려면 그 커들포드샵 카페에 가입이 되셔 있는 분들은 그 첫 구매 시 그 카페 가입이 링크가 발송이 됩니다만, 만약에 못 받으셨다면 구매자이신 분이라면 그 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거기 가입하시면은 거기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칼을 신청하실 것인지를 신청하신 다음에 또 상세한 설명이 또 글로도 나와 있으니까 네, 보시고 신청하신 분들이 링크를 받으실 수 있는 거라서 네, 보시고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게 조만간에 여러분 폼폼 쿼터리 지금 여기 28번인데 29번이 곧 출시가 됩니다. 공식 오픈데이가 5월 31일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전화기를 새로 바꾸는 통에 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퐁퐁 쿼털리 29권이 지금 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퐁퐁 그 출판사에서 배송하는 시간이 워낙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제가 미리 이 배송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고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특히나 이번 이슈 폼폼 쿼털리 29 이번 이슈는 절대적으로 여름 니트에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예쁜 디자인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뭐 물론 크러쉬의 작품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방을 잘 만들지 않아요. 특히나 소품 이런 위주로 하지 않는데 대부분 가방은 잘 만들지를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방만큼은 반드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가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폼폼 지금 그 29의 디자인들을 모두 오픈된 상태예요.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정말 눈이 번쩍 뜰 만한 그런 가방일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방 외에도 여러 가지 예쁜 의상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거에 먼저 눈이 꽂혔던 것이 저희 샵의 샘플로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잘 안 해요. 그런 쪽으로 안 하는데 그것만큼은 너무 예뻐서 앞에다가 전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폼폼 29권 지금 예약 구매는 시작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배송이 늦을 거를 감안해서 폼폼은 들어오는 대로 공지를 드리고 판매를 시작할 겁니다. 판매 개시되었을 때 그 디자인들 미리미리 둘러보시고 폼폼 쿼털리 아직까지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지난번보다는 수량이 좀 더 늘려서 들어옵니다만 입고가. 그렇지만 늘 들어오면 하루 이틀 만에 완판이 됐던 네, 잡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가져야겠다고 하시는 분들 반드시 미리미리 일찍 구매하셔서 겟하시기 바랍니다. 28번에 지금 차트 A 부분 제가 떠나기 전까지 마저 편집을 해서 올려드릴 텐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네, 요 부분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 제가 이걸 만들면서 조금 의아했던 것이 이 목선입니다. 이 디자인의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막상 이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찍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투표하셨잖아요. 투표를 하셨을 땐 그닥 그 자세하게 보질 못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만들면서 느꼈는데 이 목 부분이 굉장히 좁다는 거를 네, 느꼈습니다. 이 목 부분 굉장히 바로 위에 올라있죠. 이게 전체 사진의 앞에 있는 모양을 보시면은 네, 목이 이 위에 티셔츠 같은 느낌의 그런 의상인데 목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했던 대로 했는데 지금 목 부분이 깊게 파이지 않았어요. 이게 깊지 않아요. 목 부분이 블로킹을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목이 너무 붙은 건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넓은 것도 좋아하진 않는데 이 길이는 제가 평소에 입는 그런 목 부분의 그 길이는 아닙니다만 이게 또 뒷판하고 만나서 목이 얼마나 파이는지는 뒷판하고 같이 붙여봐야지 아는 거죠. 어느 정도가 될지는 근데 대략 이렇게 완전히 여기 이렇게 이렇게 거의 달라붙는 듯한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수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패턴들과 조금의 차이들을 말씀드리자면 뭐 물론 패턴마다 다 똑같을 순 없죠. 디자인이 다 똑같을 순 없는데 이 어깨선이랑 이 목선을 만드는 그 서술 부분이 이 패턴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영문 패턴이다 보니까 아무리 영문 패턴은 사실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상은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영어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대화하듯이 말로 써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부분에 가서 이 어깨 부분과 그 다음에 넥라인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쪽 보통은 이제 편물이 그 서술형에 쓸 때 한쪽에서 시작해서 조금 파 들어간 다음에 이쪽과 오른쪽과 왼쪽을 나눠서 쓰는 것이 이제 많이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왼쪽에 실을 이어서 붙여서 그 다음에 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왼쪽이 동시에 진행이 되도록 써 있습니다. 물론 실은 나눠서 하는데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 이거를 동시에 써놨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 내용을 그 노트에 작가의 말에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 왼쪽 번갈아 하면서 실타래를 두 개로 나눠서 이어야 된다는 점이 쓰여 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많은 그 어깨선들이 특히나 요즘 미팅에서는 쇼트로우를 이용해서 이제 경사를 주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스텝 형식으로 경사가 되어 있어요. 스텝 형식이란 건 그래서 어느 정도 코막음이 있고 그 다음 단에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코막음이 있고 그래서 경사가 이렇게 스텝 형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계단처럼 보이시나요? 앞에서 보여드려야 돼요. 뒤에서 이게 계단처럼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물론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꿰매게 되면은 심이 같이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자로 떨어질 거예요. 사선으로. 그렇지만 이제 편물 자체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꿰맬 때 이 부분은 사실 시접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조금 헷갈리게 패턴의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보통 옛날 패턴에는 스텝 형식이 많이 서술이 되어 있었죠. 근데 보통 80년대 이후 90년대 초에까지만 해도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만 잘 보질 못해요. 그 이후로는 특히나 요즘 니팅에서 스텝 형식의 그 경사를 보기는 좀 드뭅니다만 이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그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요. 이게 양쪽을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경사를 주다 보니까 그렇게 스텝 형식이 아니고선 양쪽을 동시에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이 헷갈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순서는 right left left right right left left right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제 사이즈가 보통 제가 66을 입습니다. 66을 입는데 이거는 제가 타이트한 66 사이즈로 거의 좀 낙낙한 5호 정도의 사이즈로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여름티이기 때문에 특히 면은 세탁을 하면 할수록 조금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블로킹을 하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사이즈가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태의 그 게이지 기준으로는 약간 타이트한 66 네, 그렇게 해서 티셔츠 형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단도 그닥 길게 하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이 패턴에 나오는 그 기준 하에서 거의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살짝 위에 네, 너무 길게 해서 막 밑에까지 내려오는 형식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시원하게 입으러 오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킹크파이트 그때 투표하신 분들 중에 이 작품 뜨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몇 분이나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몇 분이나 이걸 뜨고 계시나요? 혹시 뜨고 있는 분이나 나의 프로젝트 리스트에 이게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제가 요거를 목선을 다 마무리 해보고 어느 정도로 가까운지 보게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패턴대로 하면은 패턴대로 하면 굉장히 가까운 목선이 나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거 변형을 필요로 할 정도의 그런 목선이 될지는 제가 지금 아직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저보다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 물론 위프 과정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뭐 프로젝트 리스트에 이게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이 작품? 근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만들기가 좀 주저주저했어요. 요만큼 만드는데 총 3일 걸렸네요. 3일. 왜냐하면 제가 주저주저한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처음에 요 밑단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아, 막 너무너무 빨리 뜨고 싶다 이런 기분이 별로 아니었어요. 한 분, 네, 꾸리모아님, 프로젝트 리스트에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벌써 시작을 하신 건가요? 네, 이거를 제가 시작을 할 때만 해도 뭐 그닥 막 굉장히 이제 막 빨리 입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약간 모르겠어요. 다른 의상들은 만들 때 만들면서 빨리 입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건 그닥 그렇지가 않았던 게 28번에 제가 찜하는 옷이 따로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실 때 전 사실 다른 옷을 워터클로버라는 옷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제가 반드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공방전 샘플들이 밀려있기 때문에 당장 시작하진 않을 것 같지만 제가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 긴코파이트로 투표를 하셨을 때 이거를 어느 세월에 만들지 조금 귀찮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차트 A가 끝나는 지점 요 밑에 정도 될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너무 입어보고 싶어졌어요. 왜냐면은 이 편물의 느낌이 여름 티셔츠로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 갑자기 또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빨리 입고 싶다. 지금 날씨에 바로 입고 싶다 이런 생각.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너무 물씬 물씬 있습니다. 이쁠 것 같아. 지금 와서. 네, 그래서 하루 만에 이만큼을 뜬 거예요. 하루 만에 이만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시작을 하시면 처음에 지루한 그 밑단 부분만 끝나고 나면은 저처럼 펀을 사용하신다면 이 느낌 때문에 빨리 입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나실 거예요. 그 속도가 어쩔 수 없이 빨라지는 그런 걸 경험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로젝트 리스트에 있어요. CV 니츠 실도 준비해놨어요. 아 그러셨구나. 제가 정말 떠본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이 목선은 제가 지금 아리까리합니다. 이거 어떻게 돼야 될지 이게 너무 붙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만 나중에 변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변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물론 이게 뒷목이기 때문에 네, 뭐 좀 차이가 있겠죠. 앞목을 더 팔 거니까요. 근데 좀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간에 여러분 목선이 여기서 끝난다는 거 거의 뭐 네, 완전 티셔츠예요 티셔츠. 그래서 제가 변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그 변형 부분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의 위프는 긴코 파이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시려는 분들 아니면 지금 이걸 보시고 그래 이렇게 예쁜 거였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아니면 나의 프로젝트 리스트에 이걸 적어두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네. 강추 드립니다. 강추 드려요. 그리고 가벼운 실을 선택하시기 바래요. 할랑할랑한 그런 레이스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너무너무 예쁠 거예요. 아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프로젝트 리스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수다라방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수다라방을 하면서 그 레인 니팅 노트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나서 몇몇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눌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레인 니팅 노트 구매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 해외샵에서 그게 무게가 꽤 됩니다. 무게가 꽤 되고 두께가 이래요. 그리고 이제 아마 해외에서 직구를 하신 분들은 배송비도 많이 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격도 그 레인 매거진이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니팅 노트 처음에 구매를 하신 분들은 네이비 컬러를 아마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베이지 컬러는 5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달에 출시된 거예요. 요번 달에 인기 그 레인 니팅 노트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2차 인쇄에 들어가고 나서 2차 인쇄는 꽤나 많은 분량이 만들어졌는데도 올 초에 재고가 없어서 새로 프린팅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 프린팅을 할 때 네이비 블루도 많이 만들었지만 베이지 색상을 새로 출시한 겁니다. 그래서 베이지 색상이랑 그렇게 해서 그 수다라방을 한 이후에 또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몇몇 분들이 DM을 주셨어요. 입고가 될 거냐, 아니면은 뭐 언제쯤 입고가 될 거냐, 베이지 색상은 언제쯤 나오냐. 왜냐면 베이지 색상이 나온 게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해외샵에서도 베이지 샵이 올라오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신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제가 소량만 일단 가져와 보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뭐 완판이 다 돼서 다음에 뭐 다시 가져오지 입고가 안 된, 재입고가 안 된다 이런 물건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로 많으신 분들이 이 잡지를 그 니팅 노트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저도 니팅 노트가 있습니다. 물론 레인 니팅 노트는 아닙니다만 이제 패턴을 할 때마다 패턴 프로젝트가 저처럼 문어발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노트가 필요하실 거예요. 뭐 전화기에 써두든 뭐 하든. 그런데 전화기에다가 입력을 하기에는 가끔 그림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림이나 차트를 입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손으로 이제 메모를 남겨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패턴지에다가 제가 절대 쓰진 않아요. 잘. 왜냐하면 변형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변형을 했는지 다음에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같은 거를 두 번 만든 일은 잘 없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노트를 남겨두기도 하는데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이러다 보면 사실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썼던 거 어디 갔지? 막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팅 노트를 딱 이렇게 수첩을 마련해 두기도 하는데 이거는 정말 니터의 다이어리 같이 이 안에 많은 것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뭐 모는 종이 페이지도 있고 거기에 장수가 나와 있는 거를 아마 상세 페이지에 커드 포즈샵의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그 몇몇 페이지들은 자가 이렇게 인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를 갖고 다니시지 않은 분들은 그걸로 가늠을 할 수 있는 길이를 가늠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니팅 니들 컨버션 테이블이 있어요. 그 미국 US 호수에서 그 미리미터로 그 컨버션 테이블도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어브리비에이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나와있죠. 영어로 나와있지만 간단한 것들, 방법 이런 것들이 적혀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니팅 노트 뭐 자기 프로젝트 백, 그러니까 가방에 니팅 노트와 그 다음에 그 니들 세트, 그 다음 프로젝트 요만한 프로젝트 가방들 이렇게 해갖고 만약 여행을 가신다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좋은 다이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한 1년쯤 그거를 이제 채웠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정말 본인의 어떤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될 만한. 근데 특히나 전 제가 볼 때는 패턴을 작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겠지만 본인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니팅 노트 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이디어라는 건 순간순간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어떤 사진을 본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걸 만들다가 불현듯 이런 거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림이라도 아니면 스케치라도 해둘 수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실을 구매를 하셨을 때 게이지를 다음에 똑같은 게이지를 또 해야 되지 않도록 기록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네, 그런 것들 예전에 이거 비슷한 실로 만들었는데 그땐 게이지가 얼마였지?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니팅 다이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표지도 예쁘고 약간 그 빈티지스러운 책 도서 책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책장에 꼽혀있을 때 그 느낌도 좋을 거고 겉에는 이렇게 금박으로 마이 니팅 노트라고 써있죠. 레인이라는 그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하시는 분들 참고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약 구매 받고 있고요. 레인 매거진과 함께 들어옵니다. 지금 예약 구매 시작한 레인 매거진 오늘이 전 디자인 오픈데이입니다. 지금 오픈된 디자인들 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예약 구매 지금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커들포드샵의 레인 매거진은 정말 그 완판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매거진입니다. 게다가 이제 다른 도서와는 달리 디지털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레인은 앞으로도 디지털 다운로드를 할 계획이 없는 잡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도서를 컬렉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번 도서의 사진들의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저는 그 디자인들을 다 둘러봤기 때문에 이미 그 원래 이제 론칭하기 한참 전에 저희 샵들은 미리 이제 주문하기 전에 봅니다만 그 주문
하기 전에 그 보는 사진의 느낌만으로도 아 양이 어마어마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요번 이슈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샵 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해외에 다른 샵 운영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 같은 생각을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보는 사람 보는 눈이랑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듣기로 레인 요번에 나오는 이슈는 프린트가 지금 굉장히 그게 일정이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인쇄 과정이. 왜냐면 양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요번에 그게 이제 물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컬렉터가 되기 시작하면서 더 쌓인 부분도 있겠지만 요번에는 특히나 오더량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샵들도. 특히나 그러니까 아시아권의 샵들은 5월 31일이 공식 오픈데이인데도 5월 31일에 맞추어서 들어갈 수 있는, 입고 될 수 있는 곳들이 조금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날짜가 빡빡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니까 레인 매거진 물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약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예약 구매를 하고 계신데 모르셨다면 네, 예약 구매 내용을 모르셨다면 꼭 내가 이거를 이번에 구매를 하고 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미리 게타시기 바랍니다.